지역 간 언어 구사력하고 논리력 차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부드러운 언어로서 구사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대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한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접하게 되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영역에서는 부산 사람들보다 많이 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부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과 달리 논리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영역에서는 상당히 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람들에 비하면은 억세고 서툰 언어로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심장인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남태평양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언어 구사력과 논리력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아따 그거 참 뭔가 엄청난 걸 지금 갖다 쏟아내라 그러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서울 사람들이 왜 부드러우냐. 서울은 기운이 지도력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도력.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말이 상대한테 들어갈 수 있는 구사를 합니다. 그럼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그럼 부산은 왜 강하고 숫자고 그런 걸 애우는 걸 잘하면서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정리를 이래 한다. 이 부산은 어떠한 분들이 사느냐? 뭐 어떻게 들으면 또 나를 또 뭐로 칼란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뒷받침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뒷받침을 하려고 그러면 1, 2, 3, 4를 잘 알아야 돼. 계산에 능해야 돼. 뭔가 논리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위 사람이 좋아해. 그게 허름멍텅하면 안 되는 게라. 부드럽지도 않고 강하면서 논리가 정연하게끔 내한테 주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뭐든지 준비를 해갖고 이 준비를 한 에너지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서울로 가봅니다. 부산에는 1급들이 먹는 음식도 개발되지 않았고 2급들이 먹는 음식도 개발되지 않았고 1급, 2급들이 입는 옷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1급, 2급들이 쓰는 이 소품도 개발되지 않았어. 왜? 부산은 그런 거 장사를 하면 망합니다. 왜? 부산은 4급수, 3급수까지만 되면은 고까지가 부산서 하는 일이고 3급수, 2급수 돼서 1급수 될 사람은 한 3급수가 되면 벌써 반급수 때 서울로 가쁩니다. 부산에 안 남아있어. 이게 부산서 그거 차렸다가는 절단 나겠지? 그 위치적으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너무 이게 방대하고 서울에는 심장입니다. 어디의 심장? 앞으로에 이제 이게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자기 우울성 아닌가 하겠지만 서울은 인류의 심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은 인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야. 뿌리의 심장이에요.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그 기운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지금 그 기운을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 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 기운을 바르게 쓸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해동 대한민국 기운을 바르게 쓸 때는 인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인류가 전부 다 쓰게 돼가 있어요.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민족이 지식을 다 갖춰가지고 이 민족이 지금 일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인류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은 지식인들 집합체가 돼가 있습니다. 지식인들 집합체. 우리 가족 중에서도 A급은 서울 가가 있을 겁니다. 그진 B급도 가가 있을 걸 아마. C급은 나머지 오행들 이렇게 그 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A, B급에 못 들어갔어. 이 알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좀.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다 보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좀 부드러워.
부드럽고 서울은 잘 안 망합니다. 안 망하고 어떻게 되냐? 서울 사람들이 괴로워지면 부산은 찢어져. 서울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아프면 다리는 마비가 되는 기라. 그 심장에는 제일 좋은 걸 공급을 합니다. 에너지를 제일 좋은 걸 공급을 해. 원리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 자식 중에서도 제일 잘난 놈, 요 놈을 꼽아갖고 거기다 투자를 해갖고 기초를 만들어갖고 서울로 보내본다니까. 그래요. 심장에는 제일 좋은 거를 자꾸 공급을 해줍니다. 영양분을. 이렇게 해서 서울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운이 항상 충만하다. 그래서 서울이 잘 돌아가야 이 백성들이 편합니다. 서울이 잘못 돌아가면 백성들이 어려워. 지방이 어려워져. 서울이 잘 돌아가면 지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을 맑혀야 되는 이유가 근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방에서는 내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 에너지가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서는 이 에너지가 맑아져서 이 에너지가 아주 빛이 돼갖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이런 소통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조금 거칠고 열심히 하는데 서울에서는 좀 너저그리 하면서 좀 말도 쭉 빼지요. 이래 좀 뭐 서울은 말은 올라간다며 요래 올라가고 말들로 비유 많이 하지요. 왜 이게 서울에는 엘리트들이 사는 곳, 1급 에너지가 있는 곳, 뭐든지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제주도 보낸다며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에 와서 바르게 이래 풀어나가면 이 원리가 착착착착 이제 맞아서 인자는 혼동이 안 돼야 돼. 왜 그런가 이런 게 혼동이 안 돼야 되고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 그래서 앞으로 심장을 바르게 만드는 이런 작업도 할 것이고 심장이 이때까지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내가 그냥 빵꾸도 볶음 나가 있고 저쪽 막 흐른 것도 있고 막 심장이 그래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어려운 거라. 지방이 다 어려운 이유가 심장을 튼튼히 해놓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 링크를 걸어가지고 지방에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심장이 아직 그렇게 안 돼가 있어. 그래서 스승님이 그 서울을 전부 다 답사를 하고 백성들 전부 다 암행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전부 다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으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겁니다. 몇 년 안에 달라질 거예요.